끓어오르면 바로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네. 쇼. 그쪽에 소금이. 소금. 네. 이런 일이 약간 생기긴 하죠, 그죠? 소금. 여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다 얹을 모양이야. 자. 그러면 나도. 자,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이건 또 향이 또 미안해. 이건 보더라 이게. 허브 아닌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소금간을 살짝 해주시는데. 네. 이게 입이 이름이 있을 그래 사실은 이태리 음식이 건강 음식이 많아요. 아. 이유가 뭐냐면 간이 강하면 안 되거든요. 한 소금 끓어오르면 네.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통마늘도 여기 네. 조금 보이게. 저기.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빵! 우리 마늘빵 어떻게 하지? 예, 예. 오. 오. 이게 맛없게 생겼네. 자, 그리고. 하늘아. 온? 응. 바진 이파리 얹어주세요. 응. 모양. 스탠바이, 원, 투, 쓰리. 스탠바이, 원, 투, 쓰리. 컷! 아유, 원, 투, 쓰리하고 컷하면 어떡해. 오늘 몇 끼 먹었는지 봐. 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국물이 있잖아. 맛있는 그 맛있는 거 토마토 냄새가 확 나는 거 있지. 국물이 좋은 거 같아. 이제 제 거. 이거야 이거. 맛있죠. 이 국물이 맛있다. 난 아까 쭈꾸미 볶음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어머 나도 이거 너무 좋다 얘. 아우 이태리 온 게 같아. 아우. 물론이야. 토마토 소스에 있는 쭈꾸미랑 어떻게 달라요? 나 토마토 소스가 더 맛있어. 나도. 더 상큼해요. 너무 맛있어요. 상큼하다고요. 이유가 어딨어?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아까 그 빨간 우리 그 고춧가루를 하는 그 맛은 우리가 너무 진하게 해먹던 맛에 쪄들어가지고 뭔가 그건 신선하고 좋은데 그래서 더 많이 먹겠기는 한데 입에 쫙 붙는 맛은 좀 덜했는데 나는 이태리에서 났나 봐. 너무 이상해. 간만에 출연했는데 이게 정말 쭈꾸미가 너무 맛있으니까 정말 그냥 그러네. 그냥 휘뚜루 맛으로 그냥 막 요리해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네. 진짜 맛있다. 소스를 좀 나도 그런데 좋으니까 아주 나도 언니 한 번도 먹어. 한 번도 안 먹었어. 먹으면 진짜 달라. 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뤘어. 뭐 맛있지? 떡을 대박. 하루가 좋대는데 죽었는데 진짜 맛있었나 보다.